그래서 오늘도 공고를 두 가지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숙제. 그렇게 놀라워하지 말아요. 숙제가 계속 나오죠. 한꺼번에 나중에 10개 나오는 것보다 차례차례 나오는 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가 언제더라? 4월 2일? 화요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 맞아. 중간고사 기간이 4월 20, 너무 일찍인가?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인데, 한 학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 학생이 교상 실습을 가는데 4월 26일날 끝난대요. 아, 아깝죠, 그러면. 일주일 차이로 중간고사를 못 보는 게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중간고사를 4월 30일 날 보려고 해요. 화요일 날. 그러면 그 학생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되게 시험을 일찍 보는 것보단 사실 똑같은 거지만 약간 늦게 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의 안도. 나만 그런가? 오케이. 이렇게. 지금 예정은 그래서 4월 30일 날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했던 결론은 굉장히 놀라운 결론을 내렸어요. 놀라운 결론이 뭐였었냐면, 놀라운 결론이 뭐냐면 슈뢰딩 이퀘션을 결국 푸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리얼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경우 슈뢰딩어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슈뢰딩어 이퀘이션이 있었고, 이 이퀘이션을 파셜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풀기는 어려웠지만 다음과 같은 사이를 시간에 의존, 시간에만 의존하는 펑션 t, 공간에만 의존하는 펑션 u, x로 나누어서 쓰면 separation of variable이 가능해져서 시간에만 의존하는 함수 t에 대한 솔루션은 some constant e to the minus i e t over h bar. 여기 나오는 E는 갑자기 아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거는 time in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소위 separation of variable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constant를 썼는데, 우리 이 equation을 보면 어떤 오퍼레이터를 함수에다 적용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경우, 오늘 이래 일단 비례할 때 이 비례하는 값이 얼마냐,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는 얼마냐, 물론 그 이런 거를 에너지에 의존하는 혹은 E에 의존하는 다음과 같은 펑션이 될 텐데, 물론 이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터를 작용했을 때 자기 자신에 비례하게 나오는 특정한 값, 아이겐밸류, 그 값을 가졌을 때 이 솔루션,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 u, e, x를 아이겐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타임 디펜던트 슈뢰딩어 이퀘이션은 뭘로 우리가 문제를 바꿀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여기 있는 포텐셜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질 경우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물론 풀어보면 우리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요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
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의 성질, 아이겐 펑션의 성질들을 이제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 오퍼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상적, 앱스트랙트한 성질만을 가지고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알기는 어려우니까 처음엔 구체적인 example를 들어서 구체적인 example에서 계속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리니어 엘지브라의 theorem으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 우리 해야 될 문제는 아주 특정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를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물론 한 가지 안 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아이겐 펑션을 구하면, 이게 그러면 다음 같은 걸 만족하는 아비트러리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다음과 같은 아이겐 펑션들의 이 값이 다르면 다른 이 값에 다른 아이겐 펑션들이 있죠. 그럼 그 아이겐 펑션들의 셋이 있을 거예요. 아이겐 펑션, A가 다를 때마다 생기는 여러 가지 아이겐 펑션들의 셋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셋은 그 개수가 유한할 수도 있고 개수가 무한히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뭐냐면, 여기는 이 값이 아이겐 밸류가 디스크리트한 넘버가 될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한 넘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경우를 전부 다 우리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있고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있고 이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이거의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아이겐 펑션에 이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는 그 아이겐 펑션은 우리 쉽게 이 n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라고 n. 그럼 붙어 있는 타임 디펜던스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붙어 있고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무의 웨이 펑션을 쓸 거예요. 다음 것이 있으면 우리 여기서 구한 아이겐 펑션으로 처음에 있는 오리지널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그렇게 쓸 수 있겠네. 물론 이게 만약에 이 n이라는 게 아이겐 밸류가 디스크리트하지 않고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서메이션이 아니라 인티그럴을 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며. 근데 이거 말고 왜 딴 건 안 쓰냐 이거예요. 딴 건 안 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무의 웨이 펑션은 여기서 나온 아이겐 펑션들의 셋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다 쓸 수 있냐.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n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이무의 벡터는 n개의 아비트러리한 벡터로 항상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다 쓸 수 있냐. n개의 아비트러리한 벡터가 서로 평행한 게 하나도 없으면 다 쓸 수 있죠. 그럴 경우 우리 소위 리니어 엘지브라의 용어를 빌면 서로 평행하지 않은 n개의 벡터는 n-dimensional Euclidean space를 span한다고 하죠. 말이 어렵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미의 arbitrary vector는 n개의 basis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쓴다는 걸 암시하는 건 뭐냐면 아이겐 펑션들의 셋이 소위 complete set을 이룬다는 거예요. complete set이란 건 뭐냐면 요거랑 같은 boundary condition을 만족하는 arbitrary한 펑션들은 요거에 항상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함수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그거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 앞으로 나오는 몇 개의 example에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상자를 박스 안에 넣는 거예요.
물론 상자를 박스라면 3차원이지만 우리 1차원 원디멘셔널 박스 안에다 집어넣는 걸 생각해 봅시다. 박스라는 게 뭐냐면 박스 안에다가 물건을 넣어두면 아무리 흔들어도 박스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1차원에서도 입자를 집어넣으면 어느 한 구간, 적당한 구간 바깥에서는, 바깥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 우리 그거를 입자를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박스 안에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쉽게 보면 V 0부터 A 사이에 이게 X축이고 인피니틀리 많은 높은 포텐셜을 다음 같이 집어넣으면 다시 말하면 포텐셜이 0 or infinity 언제 0냐면 X가 0부터 A 나머지는 다 쓰기 귀찮으니까 otherwise 고전적으로 다음 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물체가 어떤 특별한 0보다 큰 미케니컬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등속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바깥으로 못 나가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디퍼런셜, 우리는 파동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기 때문에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를 높다는 거는 이 바깥에는 입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probability amplitude인 wave function도 이 바깥에서는 0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바깥에서 0이면 바깥과 안이 시작되는 경계점 여기서도 0이죠. 다음과 같은 뜻은 다음과 같은 뜻이죠. 입자의 wave function이 다음과 같은 boundary condition을 만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운 기타줄을 생각해보면 기타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기타줄에 양쪽 끝을 고정시켜 양쪽 끝이 fixed end고 줄을 튕겼을 때 기타줄의 amplitude가 양쪽 끝에서는 node가 돼야 된다는 거죠.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게 기타줄이라고 생각하면 기타줄의 그 가능한 frequency, 가능한 wavelength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양자역학에서 풀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이 differential equation을 써야죠. 근데 쓰려고 하니까 이게 함수가 이제 복잡하죠. 안 복잡해요. 뭐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A보다 크면 이게 무한히 커요. 이게 무한히 크면 이거 무시할 수 있죠. 무한히 큰데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UX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왜 여기서 0이냐? 슈레딩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파이나이트한 웨이 펑션을 구하려면 그것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바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럼 안에서는 X가 0부터 A 사이에서는 이거 0이죠. X가 0부터 A 사이에서는 이거 없는 이퀘이션을 풀면 된다 이거예요. 없는 이퀘이션을 마이너스 2m분의 h 바 스퀘어를 적당히 바꾸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 스퀘어 u dx 스퀘어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2차 미분 방정식, 그죠? 이거를 카파라고 하면, 카파 스퀘어라고 하면, 이거 나올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 x죠. 이게 마이너스 카파 제곱인 경우, 그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다른 거나 양수도 다음 같지만 에너지가 음수일 수 있냐 이거예요. 카파 스퀘어가 양수면 다음 같이 놀린다면 다음 같은 솔루션이죠. 다음 같은 곳에서 내가 지금 에너지라고 얘기했지만 아이겐 밸류가 음수일 수 있냐 이거예요. 음수일 수 없죠. 왜?
이건 x가 0에서 0이 될 수 있는 0이 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x가 0이 되는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함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다음과 같은 프로블럼에서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카파 제곱이라고 놓지 말고 k제곱이라고 놓으면 요거를 k제곱이라고 놓으면 아주 친숙한 식이 나오죠. 어디서 나오는 식이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솔루션은 sin kx 아니면 cosine kx죠. 이 x는 sin kx. cosine kx도 쓰고 싶지만 코사인 kx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죠. x가 0일 때 0가 될 수 없죠. 코사인 kx는.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인디펜던트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보면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하나만 결정이 돼요. 앞에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컨스턴트가 있어야죠. 이 노멀리제이션 컨스턴트 어떻게 정하죠? 저게 프로빌리티 앰플리튜드니까 절대값의 제곱을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되도록 결정을 해야죠. 자,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함수를 고른 건 x가 0일 때 웨이 펑션이 0이 되는 조건만 썼죠. 이거 안 썼죠 아직. 이걸 쓰면 어떻게 되죠? sin ka가 0이 돼야 되니까 ka는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죠. 자, n은 어디서부터? 1부터 positive integer죠. n이 0인 경우에는 ux가 0이에요. 트리비얼한 솔루션이죠. 왜 트리비얼하죠? 파티클이 없죠. ux가 0이니까. 그래서 n이 positive integer인 경우고, 그래서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아이겐밸류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아이겐밸류는, 이 아이겐밸류를 에너지 아이겐밸류라고 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오퍼레이터가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어플라이 했을 때 그거의 아이겐밸류니까 틀림없이 에너지의 같은 디멘션을 가지고 있겠죠.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그냥 2를 쓰고 싶은데 2가 이제 뭐냐면 주어진 넘버 n에 의존하죠. 다음과 같은 걸 퀀텀 넘버라고 하는데 2n분의 h바 스퀘어 k 스퀘어죠. h바 스퀘어 k 스퀘어 2m인데 이게 얼마냐면 k 대신에 a분의 n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h바 스퀘어 n 스퀘어 파이 스퀘어 2ma 스퀘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노멀리제이션 컨스턴트 A를 구해야죠. 자, A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웨이 펑션이 프로빌리티 앰플리튜드의 의미를 가지려면 절대값에 대고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한 게 1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A의 절대값의 제곱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대까지지만 딴 데서는 다 0이니까 0이 아닌 곳만 적분하면 되죠. 0부터 A까지 sin squared kx dx. 여러분들 많이 해본 적분이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테크닉을 쓴다 그러죠? 1/2 0부터 A까지 맞나? 1f 1마이너스 코사인 2kx인가? 내가 제대로 쓰고 있나? 맞죠? 이건 적분하면 2k분의 사인 2kx죠. 그죠? 그 분자가 사인 2kx에 비례하죠.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사인 2ka 0이죠. 그런가?
적분하면 sin 2k a. 왜냐하면 k가 a분의 n파이니까 a분의 n파이에다가 2a를 곱하면 2n파이죠. 그러니까 sin 2n파이는 항상 0이죠. x가 0일 때도 0이죠. 이거 적분하면 0이에요. 이건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되죠. 앞에 있는 게 얼마? 1 a 2분의 a죠. 이게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야 돼요. a는 a를 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a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a는 a의 face가 physics에 들어오진 않아요. 우리 face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어떻게? 제일 편하게, 제일 귀찮지 않게. a를 positive number라고 생각하면, 여기 잘못 쓴 것 같다. 여기다 a를 곱해야죠. square root 2 over a. 그래서 unx는 square root 2 over a sin a분의 n pi x.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h by square root n squared pi squared 2ma squared. n은 아주 간단하게 구했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을 봅시다. 첫 번째, 웨이 펑션들의 성질을 먼저 보면, 웨이 펑션의 성질, 아이겐 펑션의 성질은 unx. 이제 n이라는 넘버만 주면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음 같은 곳에서는 디스크리트한 퀀텀 넘버죠. 아이겐 밸류가 디스크리트하죠.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n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n 제곱에 비례하는 양으로 에너지 스펙트럼이 있죠. 그런데 다음 것이 주어진 아이겐 펑션은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a까지 un, 이게 전부 다 리얼 아이겐 펑션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냥 컴플렉스 컨주겟에서 써줘도 상관이 없죠.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2 over a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sin dx sin a분의 n pi x sin a분의 n pi x. 물론 m과 n은 전부 다 1, 2,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죠. sin 곱하기 sin은 두 개의 sum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합과 차로 반에 두 개의 sum 차 a분의 n-m pi x 가물가물하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 그렇지만 써놓고 보면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건 쉽죠. 그죠? 이거는 코사인 마이너스 a분의 n 파이 x 마이너스 a분의 n 파이 x면 코사인 a분의 n 파이 x 코사인 a분의 n 파이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이건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사인 사인 하면 코사인 코사인 서로 캔슬이 되죠. 사인 사인만 남죠. 이렇게 나요. 이거 적분하면 뭐 분모에 굉장히 지저분한 게 있지만 분자에 있는 건 뭐냐면 sin a분의 n 플러스 m 파이 x죠. n 플러스 m은 n과 m이 positive integer니까 n 플러스 m은 0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이건 sin n plus m의 파이 a x에다 a를 제로를 집어넣으면 0, sin인 경우 a를 집어넣으면 n plus m 파이예요. n plus m이 positive integer면 n plus m 파이 sin n plus m 파이는 0이죠. 이건 어느 곳에서나 0이에요. 이것도 그러네. 이거랑 이게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유일하게 다른 건 뭐죠? n이 m이랑 같을 때만 다르죠. n이 m이랑 다르면 여기서 했던 거와 똑같은 아르기먼트로 접근하면 0이에요. n과 m이 같을 때만 달라. n과 m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1이에요. 그죠? 1이면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a죠. 1이죠. 적분하면 1이죠. n과 m이 같을 때만 1, n과 m이 다르면 0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죠? 크로네커 델타로 써요. 델타 mn.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1, 0. m과 n이 같을 때, m과 n이 다를 때. m과 n이 같으면 1, 다르면 0.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봤나? 어디서 많이 안 봤지?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할 때 그 벡터가 두 개가 수직이면 0, 평행이면 두 개의 크기를 곱한 거랑 같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유닛 벡터들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유닛 벡터들이 두 개가 수직이면 0, 같은 방향이면 1이죠. 그거랑 아주 똑같죠. 그럴 때 유닛 벡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오소고널하다고 하죠. 오소노멀하다고 하죠. 노멀라이즈돼 있으면서 오토고널하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계속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유닛 벡터랑 펑션들의 추상적인 스페이스에서 펑션들의 베이시스로 아이겐 펑션을 계속 대응을 시켜서 생각하는데 펑션으로 이루어진 스페이스에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um과 un은 서로 오소고날해요. 오소노멀해요. m과 n이 다르면 0, m과 n이 같으면 1이죠. 놀라운 발견을 했죠. 스페시픽한 이그잼플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나와 있는 슈레딩어 이퀘이션의 아이겐 펑션의 셋은 서로 아이겐 펑션들은 서로 오소노멀해요.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아이겐 펑션들은 항상 오소노멀해요. 해밀턴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임의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항상 오소노멀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을 하나 보여준 거죠. 이거는 수학적인 성질이고 그럼 피직스를 보면 넘버 원. 제일 낮은 상태의 에너지가 뭐죠? n이 1일 때죠. n이 1일 때 값이 h바 squared pi squared 2ma squared 0이 아니죠. 고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얼마죠? 0이죠. 가만 놔두면 되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쉬운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uncertainty principle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uncertainty principle에 맞지 않아요. 서 있으면 델타 x가 0이죠. 아, 델타 P가 0이죠. 서 있으면 V가 0이니까 P가 0이니까 델타 P도 0이죠. 델타 X는 그러니까 어딜 가겠어요? A지. 0부터 A 사이에 있으니까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0이죠.
델타 P가 0이니까 언서티 릴레이션은 성립하지 않아요. 어, 그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설명인데 그럼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 이해하기 가장 쉬운 설명은 고전적인 포텐셜 에너지 안에 입자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기타줄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기타줄 튕기면 튕길 수 있는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는 혹은 제일 파장이 긴 건 반파장짜리죠. 저 파장 없는 거는 우리 진동한다고 하지 않죠. 파장이 저 진동하는 것 중에 제일 긴 거는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는 왜냐하면 KA가 파이면 K가 2파이 오버 람다고 거기다 A니까 람다는 2A죠. 자, A가 반파장짜리 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타줄에서 가질 수 있는 파장의 가질 수 있는 파장의 조건, 그 파장을 웨이브 넘버로 바꾸고 그 전체 에너지는 2m분의 h 바 스퀘어 k 스퀘어이기 때문에 k 스퀘어가 당연히 디스크리트한 값만 가지게 되죠. 어떻게? 양쪽 끝이 노드가 되는 웨이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언서틴티 프린시플을 얘기했으니까 델타 X는 생각할 것도 없이 델타 X는 다음 같은 경우에 A예요. 왜냐하면 박스 안에 넣어왔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제가 박스에서 봤을 때. 그래서 델타 P는 P의 expectation value는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저로부터 A까지 DX UNX I분의 H바 DDX UNX 이렇게 한다 그랬죠? 물론 이거에 complex number가 주어져야 되지만 우리 real function으로 골랐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 이거 마침 이게 리얼 하면 이거는 우리 계산하기 쉬워요. 뭐냐면 h-bar over i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dx ddx 이거랑 같죠. 2분의 un 제곱을 미분하면 unx dun dx죠. 토탈 데리버티브로 쓸 수 있어요. 적분하면 un 제곱 x를 x가 a일 때 0 노드여야 되니까 x가 0일 때 0이죠. 0이에요. p의 expectation value는 0이에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까 기타줄로 생각하면 기타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sin kx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타줄이 양쪽이 고정되어 있으면 standing wave가 있어요. 자, standing wave mode죠. standing wave가 뭐죠? 한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다른 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두 개를 더한 거죠. 근데 두 개가 전부 다 wave number가 같죠. 한쪽으로 진행하는 게 h바 k, 다른 쪽으로 진행하는 게 h바 k가 섞여 있으면 average number는 0이죠. p 스퀘어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냐면 eigen function n, eigen value가 e n인 eigen function에 대한 expectation value예요. 그럼 그 경우에 p 스퀘어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우리 이건 쉽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2m분의 p 스퀘어가 2니까. 자, 또 우리 이거 계산하면 a 스퀘어드 h 바 스퀘어드 n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 모멘텀에 대한 스탠더드 저 디비에이션은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보통 스태티스틱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p 제곱의 expectation value에서 p의 expectation value의 제곱을 빼면 이건 0, 이거는 요거니까 요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h 바 n pi over a. 델타 x는 a, 델타 x, 델타 p는 pi h 바 n이 돼서 우리 uncertainty relation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p2를 이렇게 약간 사기를 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썼는데 무식하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우리가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안 좋아, 씨. 선생님, p2를 그러면 우리가 웨이 펑션이 probability amplitude라는 조건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인테그랄 dx u 스타 u n 같은 거 생략하고 쓰겠어요. 물론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웨이 아이겐 펑션이 전부 다 리얼 펑션이기 때문에 아까 그걸 안 썼지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컨주기까지 집어넣는 게 우리 정확한 포뮬라죠. 이건 i분의 h바의 제곱인데 그냥 마이너스 h바 제곱으로 끄집어냈고, 이거는 우리가 전에 했던 많이 했던 테크닉으로 이거를 토탈 데리버티브 라고 쓰면 뒤에 있는 걸 미분한 게 요거고 앞에 있는 걸 미분한 걸 하나 더 썼죠. 이거는 du 스타 dx du dx 이 양은 적분하면 요거의 바운더리에서 요 값이죠. 바운더리에서 요거 다 0이죠. 0이에요. 남는 건 뭐죠? 뒤에 있는 것만 남을 테니까 h 바 스퀘어드 슬로우이죠. 웨이 펑션의 슬로우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걸 적분을 하면 p2의 expectation value예요. p2의 expectation value가 크려고 하면 에너지 값이 크려고 하면 kinetic energy는 kinetic energy 값이 크려고 하면 이거 적분하면 이건 항상 0 이상인 값이죠.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이게 계속 모든 구간에서 굉장히 크면 클수록 p제곱의 expectation value가 크겠죠. 이게 클라면 어떻게 돼요? 언제 큰가? 기울기가 높으면 되지. 근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웨이 펑션이 다이버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빨리 오실레이션을 많이 하면 되죠. 오실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노드가 많을수록. 노드가 뭔지 알죠? 0을 지나는 점이 노드죠. 0이 되는 점이. 노드가 많다는 게 오실레이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카이네틱 에너지의 expectation value 혹은 p2의 expectation value는 다시 말하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그 웨이 펑션의 노드가 많을수록 점점 더 커져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노드가 하나씩 많아지죠. 자. 자, 지금까지 했으면 그럼 다 했네. 그럼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무슨 질문을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0부터 A 사이에 있는 걸 놨죠. 그건 내 맘대로 놓을 수 있는 거잖아. 좌표축은 내 맘대로 잡을 수 있는데
좌표축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으면 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나는 좀 더 예쁘게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놓으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좋아 보이는데 대칭성이 더 많은 시미트리가 더 많으니까 무슨 시미트리가 더 많죠? Y축에 대해서 미러 리플렉션을 해도 똑같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은 변하지 않아요. 카이네틱 에너지도 그래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코디네 스페이스에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X를 마이너스 X로 집어넣어도 한 번 미분한 건 부하가 바뀌지만 두 번 미분하면 부하가 바뀌잖아요. 따라서 전체 토탈 에너지 혹은 토탈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않아요. 다음 같은 시스템. 우리 계속 그 시스템의 좌표축을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의 시미트리가 가장 많도록 잡는 게 가장 피직스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안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아 그거 좌표축만 평행 이동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 아까 sin kx라고 주어졌으면 우리 원점에서 이거를 x 플러스 이쪽으로 2분의 a만큼 이쪽으로 이동했으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a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이퀘이션 똑같은 솔루션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겐 밸류도 똑같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피직스는 좌표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아이디어는 우리 머릿속에다 갖고 있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박스 안에다가 입자를 넣었을 때 이렇게 놓고 시작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풀긴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놓고 풀죠. 자. 이렇게 놓고 풀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아까 사인 kx랑 코사인 kx가 다 가능하죠. 자. 그럼 아까 있는 거를 약간 조금 아까 걸 치팅을 하면 x 대신에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되나? x 플러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되나? 왜 헷갈리네? x 대신에 조금 있는 저 아까 있던 양을 x 플러스 2분의 a로 바꿔야 되나? 그래야지 좌표축을 아니지 좌표축을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내가 펑션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a만큼 이동하면 fx 대신에 fx-a지만 좌표축을 a만큼 이동하면 좌표축을 a만큼 이동하면 원래 있는 거를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니까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서는 좌표축을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옮겼으면 포텐셜을 오른쪽으로 2분의 a만큼 이동한 거랑 같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어야 되죠. 평행 이동시킨 거. 오케이. 그래서 sin a분의 n 파이 x가 sin a분의 n 파이 x 여기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2분의 n 파이 이거는 sin a분의 n 파이 x 코사인 2분의 n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a분의 n 파이 x 사인 2분의 n 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물론 이 식은 아까 우리 n이 1, 2, 3, 4라고 했었죠. n이 positive integer인데 n이 positive integer 중에서 even number면 이게 0이에요. 그죠? odd number면 이게 0이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교대로 나타나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집어넣으면 되죠. 우선 두 개가 가능하니까 사인 kx가 가능하면 그때 k값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면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sin 2분의 ka는 0. 자. 그럼 k 나누기 2는 파의 정수배면 되죠. 파의 정수배? 파의 정수배. K는 첫 번째 A분의 2nπ. N이 물론 0이면 안 되니까 1부터. 요거만 썼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사인 2분의 k가 0이면 사인 마이너스 2분의 k는 당연히 0이에요. 그죠? 앞에 오버올 사인만 바뀌니까 다음 같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코사인 ka인 경우 2분의 ka가 0인 경우 ka는 어떻게 되죠? 다음과 같이 돼야 되죠. 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k, 이때 k는 a분의 2n 플러스 1파이. n이 이때 언제부터인가? 0부터 되죠.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는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가 뭐죠? K가 제일 작아야지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죠. K가 언제가 제일 작나? 여기선 sin kx인 경우에는 n이 1일 때가 a분의 2파일 때가 제일 작죠. cosine일 때는 n이 0이면 a분의 파이니까 이게 더 작죠. 그러니까 ground state는 cosine 이 양이에요. cosine a분의 파이 x에요. cosine u1x는 cosine a분의 파이 x. 여기에 적당한 normalization condition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u 두 번째 x, ground state 0라고, 1, 2. 이건 어디, 뭐죠? ground state, first excited state. 그 다음 건 뭐죠? 요게 더 크죠? a분의 2파이.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a분의 3파이, a분의 4파이 교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sin a분의 2파이 x. 물론 그때마다 일반적으로 normalization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unx는 cosine a분의 nπi x sine a분의 nπi x. 조금 아까 쓴 거는 2nπ라고 해서 n이 1, 2라고 했지만 그러면 2n이 그러면은 2분 인티저죠. 아까 k는 cosine일 때는 2분의 2n 플러스 1π라고 했는데 2분의 odd 인티저였죠. 그래서 우리 그걸 어떻게 쓰냐면 그냥 n으로 쓰고, 코사인일 때는 n이 odd number, sin일 때는 n이 even number 다음과 같이 되고, a로 쓰면 아까 쓴 거랑 같은 형태로 썼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본 것처럼 위에서 2분의 a만큼 옮겼을 때 sin, cosine, cosine, sin이라고 했을 때 하나가 n값에 대해서 앞에 있는 코에피시트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했었는데, 또 쉽게 보면 ground state cosine이죠. even function이죠.
sign 밑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원점이 달라져서 함수를 표현하는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려보면 아까 옮겼을 때의 wave function과 똑같은 wave function이에요. 에너지 아이겐 밸류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하겠냐 이거예요. 아무 걸로 해도 되죠. 아무 걸로 해도 되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오퍼레이터가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놓으면 vx가 vx랑 같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이건 변하지 않고 이것도 변하지 않으면 이 전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전체가 변하지 않죠. 다시 말해 그런 걸 우리가 p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해요. parity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거울에 비춰보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 parity transformation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걸 invariant 하다고 하죠. parity transformation에 대해서 invariant 하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parity에 대한 symmetry를 가지고 있다고 parity에 대한 symmetry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오는 솔루션은 이 원래 있는 슈레딩어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에서 이 해밀토니안이 만족하는 시미트리를 아이겐 펑션이 그대로 리스펙트해요. 그대로 리스펙트한다는 게 뭐냐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 아이겐 펑션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 대부분의 모든 함수는 모든 임의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임의 함수는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개를 반씩 나눠서 써요. 하나는 psi 마이너스 x를 쓰고 하나는 그걸 빼주면 되죠. 이렇게 쓰면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아이덴티티죠. 뭐 이거를 더해줬다 빼줬으니까 앞에 있는 함수는 뭐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똑같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똑같은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even function이라고 해요. 그죠? 이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이건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바뀌어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 부호가 바뀌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odd function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엘지브라로 임의의 함수는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의 합으로 항상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 있는 해밀토니안, 원래 있는 이 슈레딩어 이퀘이션의 오퍼레이터가 parity에 대한 인베리언스를 parity에 대한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wave function, eigen function은 반드시 그 parity에 대한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 eigen, 이거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오퍼레이션을 p라고 하면 요거를 psi ex 요거를 psi odd x라고 하면 어떤 p라는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를 정하기 나름이죠. x 대신에 전부 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걸로 해. 그렇게 정할 수 있죠.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이거의 아이겐 밸류는 이게 다르니까 아이겐 밸류를 못 구하겠네. 한 번 더 하면 되죠.
psi 마이너스 x에다 다시 parity operator를 정의하면 psi x죠.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보면 eigenvalue equation이죠. p2의 eigenvalue가 얼마? 1이에요. 그러니까 p의 eigenvalue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parity operator에 대한 eigenvalue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parity operator의 eigenvalue가 플러스 1인 function은 even function. parity에 대해서 eigenvalue가 마이너스 1인 function은 odd function이에요. 그죠? 시스템이 parity에 대한 symmetry를 가지고 있으면 eigen function은 그 parity에 대해서도 eigen function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cosine, even function, odd function으로 나타나죠. 두 개 섞여서 나오지 않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일반적인 양자역학의 구조를 봤을 때 이 eigen function이 parity와 이 시스템이 해밀토니안, 이 전체 에너지를 나타내는 해밀토니안이 parity에 대한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에 대한 eigen function은 동시에 parity에 대한 eigen function으로 만들 수 있다는 theorem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입자를 상자 안에다 넣어놓고 별짓을 다 하죠. 또 할 거 없나? 별로 없어 보이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간단한 입자를 파티클을 박스에다 집어넣고서 나오는 슈레딩어 이퀘이션의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어 이퀘이션을 풀고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의 특징을 우리가 봤는데 조금 아까 아이겐 펑션들이 컴플릿 셋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펑션은 다음과 같은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지금 다음과 같은 셋업으로 놓으면 아이겐 펑션이 좋은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코사인, 어떤 때는 사인을 써야 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다시 원래 0부터 a까지 한 걸로 하면 아이겐 펑션은 그냥 사인 kx의 형태로 그냥 쓰면 되죠.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가서, 왜냐면 피직스는 똑같으니까. 글로 돌아가서 그러면 아까 아이겐 펑션들은 적당한 임의의 펑션을 이 나왔더라고 해도 아이겐 펑션으로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는가? 항상 쓸 수 있죠. 단 아이겐 펑션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펑션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아이겐 펑션은 전부 다 양쪽 끝에서 노드가 되어 있는 펑션인데 이런 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그죠? 여기서 제로인 함수들을 다 더 아무리 많이 더해도 양쪽 끝에서는 제로죠. 이런 함수 못 만든다 이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드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같은 임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건 못 만들지만 이런 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항상 표시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하면 혹은 양자역학을 하면 많이 배우는 소위 말 지금은 증명을 안 했으니까 퍼스튤리트라고 해봅시다. 익스펜션 퍼스튤리트. 말로 하면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는 임의의 펑션은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의의 펑션을 psi x라고 하면 물론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음이 0이 되는 경우에는 psi x는
summation. C, 적당한 coefficient un. 다시 explicitly 쓰면 아까 n이 positive integer라고 했죠. 임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퓨리에 시리즈를 배웠다고 하면 소위 사인 퓨리에 시리즈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우리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냐? 그럼 문제는 다음과 정말 쓸 수 있어?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임의 함수를 다음과 같은 함수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썼는데 이 함수가 주어지면 CN을 유니크하게 구할 수 있냐? 못 구하는 게 없냐? 다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 있으면 이렇게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ambiguity가 없이 CN을 모든 UN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다 구해서 이거를 그대로 다 끄집어낼 수 있으면 우리 익스펜션을 할 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CN을 어떻게 구하지? 아, 몰라. 지금부터 여기까지 한번 적분을 해보자.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서메이션 이렇게 쓴다며. 오케이, 써. 서메이션을 앞으로 내밀고 CN은 적분이랑 상관이 없고 라고 써서 봤더니 희한하게도 이 양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양이더라 이거예요. 뭐죠? 아이겐 펑션의 오소노멀 컨디션을 결정해 줬었죠. 이게 크로네커 델타 MN이에요. 크로네커 델타임에다 CN을 곱한 다음에 N에 대한 모든 썸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M이, N이 M이랑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부 0이고 딱 하나 오로지 유일하게 남는 게 있으니 뭐냐면 N이 M일 때죠. 그죠? 이 서메이션이 다 없어지고 CN, N 대신에 M으로 바꿨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CN이란 아비트러리한 psi x만 주어져 있으면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 이 코에피션트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냐?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아비트러리한 펑션은 슈레딩어 이퀘션 혹은 그걸 우리가 아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N 플러스 1디멘셔널 벡터를 기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 모자라죠. 지금 과연 그렇게 하나 모자라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자꾸 파이나이트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비유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겐 펑션들의 개수는 무한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N이 파이나이트하다고 생각하고서 우리 문제를 풀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냐면 드디어 익스펜션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오케이. 그러면 임의의 함수는 다음과 같은 박스 안에 있는 입자의
입자를 기술하는 임의의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ummation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항상 쓸 수 있다니까 cn unx e to the minus r en t over h bar 로 쓸 수 있다. 이거 안 정해줬잖아요. t equal 0일 때 나한테 psi x 0만 줘. 그럼 풀 수 있죠. cn이 얼마인지. 그렇죠? 가장 general form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it sounds good. 그 다음에 linear algebra를 썼을 때 여러 가지 나온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랑 다 잘 맞아. 이게 도대체 뭘 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하고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랑 비유를 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So what does that mean? Physically 이게 도대체 뭘 뜻하냐 이거예요. Physical interpretation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무슨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냐. 우리 여기까지는 다 알죠. 이제 컴포터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안 컴포터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컴포터블의 반대가 안 컴포터블이죠. 그런 거 많아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하모닉의 반대말은 안하모닉이야. A 그때 AN을 붙여요. 자,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도대체 그러면 아이겐 펑션에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쓴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저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해밀 포텐셜 에너지를 H라고 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써요. 그러면 해밀턴이아니 expectation value는 kinetic energy plus potential energy integral 0부터 a까지 dx psi인 경우에 대해서 이미 조금 아까 썼던 임의 psi에 대해서 t equals 0인 경우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봅시다. psi star x h psi x 잘은 모르지만 앞에 있는 건 몰라도 뒤에 있는 거는 사이가 적당한 t equal 0인 경우를 봅시다. 이거라고 쓸 수 있다고 하면 summation n a n 이건 넘버니까 괜찮고 h u n x네. 오케이. 근데 이건 이걸 쓰면 되죠. 오퍼레이터 대신 아이겐밸류로 바꿔서 써도 돼요. 왜? 이건 아이겐 펑션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un psi star에 대한 적분이 뭐라 그랬죠? an star라 그랬죠. 조금 아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cm이 뭐였죠? psi star에다가 umx를 아니지 psi에다가 um star x를 곱한 게 cm이었었죠. cm 대신에 am을 쓴 거고 그거에 complex conjugation이니까 요 적분이 an star예요. 그죠? 아니면 직접 해보시던가 그걸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EN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데 expectation value를 eigenvalue 곱하기 probability인 것 같은데 그런가? 하고서 계산을 해보면 이건 1이죠 항상 언제나 x en 자 이걸 왜 썼어? 이건 un이죠 summation n an unx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 곱한 거 적분한 게 an 스타죠 an의 절대값의 제곱은 probability의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probability죠?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 다시 말하면 에너지 값을 en을 가질 probability가 an의 제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t equal 0였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expand를 한다면 이 임의의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가 에너지 en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cn의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이 함수는 가질 수 있는 값이 이 함수를 가져서 에너지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expectation value를 다음과 같이 주면 어떤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측정하면 우리는 에너지의 아이겐 밸류만 측정해요 딴 거 안 측정해요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의의 웨이펑 파티클이 박스에 있을 때 임의의 웨이펑션으로 기술되는 함수에 대해서 에너지를 측정하면 항상 아이겐 밸류만 측정해요 언제는 E1, 언제는 E2, 언제는 E3, 언제는 E4 100만 번, 1억 번 계산하면 에너지 측정한 값의 expectation, average value를 구할 수 있죠 그 average value는 나 조금 확 썼는데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임의의 wave function에 대한 에너지를 측정하면 임의의 에너지 밸류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의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만 측정을 해요 다른 건 측정 안 해요 정말? 정말 그래? 그래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expansion postulate 얘기하는 거는 measurement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우리 앞으로 어떤 지금은 total energy, mechanical energy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어떤 물리량도 마찬가지예요. 모멘텀, 어떤 이런 physical observable에 해당되는 양을 측정하면 그 operate, 그걸 우리 physical observable를 양자역학에서 항상 operator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physical observable이라는 게 다 x나 p의 함수일 테니까 x나 p를 전부 다 x나 p operator로 전부 다 바꾸면 전부 다 operator죠 그러면 어떤 physical observable도 측정을 하면 그 operator에 대한 eigen value만 측정해요 다른 건 측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오퍼레이터 A의 아이겐 밸류가 2, 3, 4면 그 시스템의 아비트러리한 웨이 펑션으로 그 오퍼레이터 A 값을 측정을 하면 측정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나타나죠. 측정할 때 2, 3, 4만 나타나지. 오, 2.5가 나왔네.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다면 우리 다시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돌아가면 퓨리에 트랜스폼은 뭐였죠?
임의 웨이브 펑션을 플레인 웨이브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썼었죠. 플레인 웨이브는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박스 안에 있었던 해밀토니안, 슈레딩어 이퀘이션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생각했었는데 꼭 해밀토니안만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만 생각할 필요가 있냐? 다른 피지컬 옵저버블은. 그래서 우리 다른 피지컬 옵저버블에 대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펑션을 구하고 그때 아이겐 펑션들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볼 텐데 그 중에 하나로 플레인 웨이브를 들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